7월 달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5월 달은 이제 어버이날께서 어린이날 어버이 종목 관련된 뭐 테마 종목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특히 어린이날을 저걸 생각하면은 그뭐 아동 관련해서 테마가 붙을 수 있고 이제 지금은 또 짧게 움직일 수 있는 게물 테마, 음원 테마, 뮤직 관련한 테마, KTNG 얘네들이 좀 봄부터 움직이는 스타일인데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지니 뮤직인가? 지니 뮤직으로 바뀌었죠? 얘네들이 봄부터 움직여. 뭐 2020년도 지수 올라가니까 올렸는데 지니뮤직 같은 경우 여름 테마거든요. 이제 매집하네요. 한번더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갈 가능성이 있다. 얘는 이제 여름철 지나서울이라고 그러나. 지니뮤직은 뭐 아직 확실한 모습은 없네요. 아직 타이밍은 안 나오는데. 이제 놀자주들이 여름에 움직임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타이밍이다 아니다 나오는 타이밍이다 놀자주. 그다음에 물 관련주, 그다음에 폐기물. 이제 여름 되면 장마철에 태풍, 그다음에 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인한 뭐 오염수, 그래서 해수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빙과류. 여름 테마로 빙과류 들어가죠. 자, 그럼 여름 테마라고 뭐가 들어갈까? 첫 번째. 식음료. 그죠? 식음료 중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부터. 지금 테마가 탈수 있는 거. 치킨. 치맥이죠. 치맥. 치맥 테마. 두 번째. 물 테마. 그죠? 물 관련주. 3번. 놀자주. 그죠? 놀자 테마. 4번. 방학을 맞이해서 게임주. 게임도 어떻게 보면 놀자주죠? 근데 조금 그 놀자주, 엔터 놀자하고 게임은 좀 틀려요. 자, 게임, 물, 식음료, 그 다음에 폐기물, 태풍 피해니 뭐니, 폐기물. 항상 우리가, 3월, 4월, 5월 달에 생각해야 될 거. 6. 아동. 관련주. 어린이날. 그죠? 이제 어린이날이 곧 다가왔죠? 어린이날 테마는 벌써 움직임이 좀 있었을 거예요. 삼성 출판사, 뭐 이런 걸 한번 보면은 봐야 되겠지만, 아가방 컴퍼니, 고령메디안 등등. 그 다음에 손오공,
얘네들의 움직임이 나오겠죠? 지금부터 움직일게. 1, 2, 3. 이 놀자준의 여행지도 들어가고, 여름이면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영화 블록버스터가 나오는 경우에 거기에 또 맞춰서 테마들이 움직일 수도 있죠. 그죠? 영화, 여행 영화. 그다음에 방학 때 애들 게임 많이 하죠. 그다음에 비 태풍 비 피해로 해서 폐기물들 처리 부분. 지금 당장 올해가 이거고 이게 1번. 이게 2번. 여기에 같이 2번이 되겠죠? 놀자주도. 식음료 3번. 게임 3번. 폐기물 4번. 이렇게 나올 것 같죠? 번호를 매긴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어? 번호를 이렇게 매겼는데, 뭐 추가적으로 여름 하면은 오는 테마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식음료 치매? 월드컵 때못 갔으니까 요번에 가겠죠? 폐기물이 맨 뒤겠죠? 여기서 그러면 올해 여러분들 놀자주가 움직일 수 있겠네. 세게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죠? 왜냐?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놀자주하고 중동 테마가 붙을 건데, 놀자주가 힘이 있을 가능성이 또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가 있어요? 놀자주가 힘이 셀수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보기에 무슨 이유로 힘이 셀 가능성이 있을까? 놀자주가 많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꽤. 어떤 이유로 많이 갈 가능성이 있을까? 뭐, 테마에, 이제 요번에 새로 올해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놀자주? 많지, 엔터. 콘텐츠. 관광. 항공. 여행도 놀자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콘서트, 그치? 콘서트 이것도 놀자주 아니야. 그러게 엔터란 말이야. 그러면 놀자주가 확 뜰려면은 뭐가 확 뚫려야 될까요, 여러분들? 엔터가 확 뚫리려면은 뭐가 뚫려야 돼? 엔터가 확 바람이 불려면 뭐가 뚫려야 돼, 여러분들. 우리나라 엔터 산업이 성공을 확 해서 매출 성공이 확 일어나려면 뭐가 뚫려야 돼? 자, 국내, 그렇지, 중국이지. 중국 애들도 많이 와야 되고, 우리도 가서 콘서트나, 어?
영화나 드라마가 게임이 수출이 돼야 되잖아. 그지? 게임은 빼고 드라마, 영화, 콘서트 이거를 마음대로 개최할 수 있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큰 시장은 어디야? 중국이잖아. 엔터의 최고 큰 시장은 어디? 중국. 근데 중국을 지금 제대로 못 하잖아. 중국에서 콘서트가 돼요? 뭐가 돼? 지금 얼마 전에 영화, 드라마 이제 예, 허가를 내고서 영화를 했다는 등 뭐 이런 게 조금 나오잖아요. 그죠? 스타트는 끊었죠. 근데 확실하게 뚫리면 뭐가 돼야 돼? 어? 중국 문이 확 열리면서 우리나라가 엔터 쪽이 확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쪽에서 나와 이 관광객이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죠. 두 가지 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 정치적인 게 풀려야 되겠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상황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죠. 왜? 중국 편에 서는 것보다 미국 편에 지금 서 있으니까. 서로 간에 편먹기 해서 일단은 미국 편에 서 있잖아요. 중국을 약간 배제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어? 반도체의 규제로 인한 이게 풀리지 않으면은 엔터가 못 살 수도 있겠죠. 근데 팁이 하나 나왔어요. 어떤 팁? 시진핑이 온대잖아. 시진핑이 오면은 해결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만약에 다음 달이나 6월 달에 오면은 이 놀자주가 급등을 할까? 안 할까? 시진핑이 방문 예정이 지금 가상으로 잡혀 있죠. 만약에 온다면은 이 문제 해결이 될까요? 자, 될 거라고 보는 분 1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 2번. 안 된다? SY킴님? 된다 1번. 된다 1번. 아니 시진핑이 국빈 방문을 작년에도 한다고 그러고 안 했어. 이용환님 1번? 왜 올까? 왜 올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왜 올까? 서로 간에 양국 간에 이익이 안 되면은 안 오겠죠. 그리고 중국의 이익이 더 크지 않으면 안 오겠죠. 걔네들 입장에서 자기네가 이익이 더 커야 오지 이익이 안 되는데 방문을 할까? 그리고 방문을 나는 할 거라고 예상을 확실하게 해요. 왜? 왜 방문을 해야 되나, 지금 상황이. 시진핑 입장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방문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도도 방문하겠지. 왜 할까? 여러분들. 왜 시진핑이 이제 영업을 하러, 경제 영업을 하러 돌아다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 네페스 아크요? 얼마에 들어갔는지 적어놓으세요. 좀 이따가 해줄게요. 어? 자, 시진핑이 와서 정치적인 이유로도 한국하고 의논을 나누겠지만, 뭐 때문에 올까요? 뭐 때문에? 지금 철수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어? 반도체 때문이도 있지만
철수하는 기업이 지금 많이 생겨 안 생겨? 중국이 지금이야. IT 반도체도 베트남, 인도로 넘어가고 있고, 삼성도.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지금 발 뺀다고 그러죠. 양성훈님 좀 있다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고,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고, 일본에서 빠져나온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중국이 성장하는데, 경제 성장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민들이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경제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러면, 자, 여러분들, 중국하고 제조업으로 인해서 중국을 거래하는 기업들이요. 중소기업들이 아작이 났어요, 이번에. 네, 강성훈님 좀 이따 해드릴게요. 전부 다 망한 회사도 꽤 많고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망한 기업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다시 복구하려면은 그냥 될까? 뭔가가 조치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상인들이 안 가. 그 나라를 안 간다고요. 시장을 다른 데로 돌린단 말이야. 하다못해 의류는 중국에서 다 빠져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 노동력이 들어가는 부분은 다 빠져나와 거진 다 빠져나오고 있어요. 100%는 아니래도. 그러면 중국이 IT 강국이야? 반도체 강국이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인구가 많아? 노동인력이 더 많잖아. 그럼 불만 세력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정치적으로도. 그러면 우리나라를 달래러 올까 안 올까? 온다 이거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뭐를 줘야 돼? 그동안 채찍을 줬는데 당근 안 줘야 되겠어? 정치라는 게 기업인들한테 당근 줬다 채찍 줬다 당근 줬다 채찍을 줘야 되는데 그동안 채찍만 줬어. 당근이 없이 들어갈까?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게 없는데 정부에서 미룰까? 하라고? 우리나라도 뭔가가 수익이 되는 뭔가가 나와줘야 중국에 대한 우호를 두껍게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나라든지 사업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시장 조사를 할 때 뭘부터 볼까? 문화부터 본단 말이야. 생활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그죠? 그럼 문화를 먼저 개방을 해줘야만이, 응? 다른 사람이 우호적으로 따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시진핑이 오는과 동시에 오기 전에 시진핑이 온다가 확정이 되면은 날짜가 잡히면은 잡히는 날짜부터 이 놀자 관련주들은 움직일 것이다.
정치에서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어? 문화를, 이 콘텐츠를, 전두환 때도 그랬고요. 어떤 나라도 국민의 일단은 안 좋은 기분이 있다 생각이 들고 약간의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은 축제 같은 걸 많이 열어요. 전두환 때 만든 게 야구도 만들었고, 그죠? 올림픽도 만들었고. 중국은 축제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한테 이득도 되지만 자기 자국민들한테 축제를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우리나라 연예인이 가서 콘서트 열고 이게 축제잖아. 어? 영화 열고 좋은 드라마 TV에 나오고 틀어주고 여러분들 오래 사신 분들이라면은 정치들이가 돌고 도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국민들한테 채찍 줬다, 당근 줬다, 이거를 잘 해야 국가 운영도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 봐. 전두환한테 북한에서 댐 무너뜨리면 서울 잠긴다 그래갖고 공포 줬죠.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광주 사태 일어나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축제 만들죠. 국풍 80일이라고 옛날에 여의도에서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야. 대학로 못 다니 사람 못 다니게 노는 분위기 만들고 야간 12시 옛날에 통행금 있을 때 그거 다 풀었죠. 전두환이가. 그동안 중국을 억압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코로나로. 억압시켰어. 채찍만 했어. 국민들을. 우리나라한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 풀어주지 않으면은, 으쌰으쌰가 될까? 열심히 살자가 될까? 놀기도 놀고 일도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강한말 해갖고 열심히 일해? 그렇지 않거든. 시진핑이 전두환이가 쓰던 방법을 쓸 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이미지 지금 별로 안 좋잖아. 또 홍콩에서 다시 데모가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면 또 머리 아파지겠죠. 언제 어디서 뭔 악재로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러려면 어떻게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계속 패기만 하면은 맞는 사람이 안 덤비는 사람이 안 나올까? 이렇게 죽을 바야 저렇게 죽을 바야 할 바에는 덤비는 사람들이 튀어나온단 말이야. 외교 정책을 또 피고 중국 당국도 규제를 완화하고 오늘 뉴스에서 스타벅스 대표를 만나서 투자 좀 해달라고 부탁도 했잖아. 중국이 미국하고 갈등도 풀을까 안 풀을까 풀려고 노력을 할 거다. 계속 이렇게 싸웠다가는 미국도 힘들지만 중국도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무역 분쟁도 어느 정도 손에서 하나하나 개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에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 아시죠? 그 바이든도 뭔가를 중국을 통해서 이득이 나온 걸 뭔가를 또 해야 돼, 정치적으로. 그래서 시진핑하고, 어? 그건 정치적인 부분이에요.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손을 안 보려고 시장 개방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고, 미국은 시장 개방을 해서 니네 거 다 뺏겠다 이 개념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 개방을 하고 시진핑이 협의를 보겠지, 조금 개방을 하고. 그리고 바이든은 그거를 해서 미국이 이겼다는 걸 보여줄 것이고. 바이든이 한 게 없잖아, 지금. 응? 대통령에서 내년에 추가로 나 대선 이어나가는데 카드가 없잖아. 카드가 있어요? 크게 이득을, 미국을 위해서 크게 이득을 준 카드가 있냐고. 자, 부동산 무너졌지? 주식 무너졌지? 표가 나올까? 그러면 주식하고, 일단 부동산은 정체된다 치더라도, 주식이 올라가려면은, 미국에 좋은 이득되는 뭔가가 있어야 주식이 가지. 그죠? 시진핑도 이때까지 고지 부렸잖아. 응? 조금의 갈등 완화를, 부분을 이제 시진핑은 정치적으로 일단은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경제를 살려야 되고 국민을 배불리 해주고 기분 좋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 어느 정도 미국말은 100% 들지는 않겠죠. 절대 다 개방 안 하겠죠. 개방되는 순간 일본이나 과거에 우리 IMF 짝 날 수가 있으니까, 현재 우리나라 짝이나 일본 짝 날 수 있으니까, 중국은 절대 한 방에 다 과거에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알기 때문에 개방 안 할 거야. 금융 개방을 다 안 할 거야, 절대. 하지만 일본을 해줄 거다 이거죠. 그리고 완화를 해 나갈 거다.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봐요. 그러면은 지수는 어떨까? 좋아지겠죠? 중국장도 좋아지면은 미국장도 좋을 것이고, 같이 좋아지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덩달아서 가겠죠. 강대강으로 싸울까? 절대 아니라는 거야.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을 거라 이거지. 왜? 그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내가 물러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까? 바이든이나 시진핑이? 정치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어. 정치라는 거는. 민주당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민들 계층의 표를 받는 당이잖아. 그러면 시진핑하고 바이든, 트럼프 보더만 시진핑이, 트럼프 보더만 바이든이 시진핑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조성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야. 공산당이 뭐여? 어? 같이 똑같이 먹고 살자는 개념 아니야. 민주당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서민정책 아니야. 그래서 좀 완화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100%는 아니야. 100%는 아니지만
세계 경제를 같이 살려면은 중국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미국도 좋고 우리나라도 좋고 전 세계가 다 좋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이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을 들어요. 감히. 근데 이게 맞다면은 정상적으로 뭐 세계 경제 시장이 정치적으로 지금 지수상으로 끌어올리는데 그 힘이 필요할 역할이 될 때가 됐다고 나는 봐요. 두 나라 간에. 둘이 싸울 나라는 아니잖아. 전쟁할 나라는 아니잖아. 전쟁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시장에 세게 끌어올릴 수 있는, 내년 상반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 코로나 때도 여러분들, 전 세계가 G20개국 같이 움직였죠. 같이 올라갔죠. 그러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될 거냐. 같이 돈을 풀어갖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시장은. 그럼 이번에는 뭘 갖고 올려야 돼? 경제 안정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과거에는 돈을 풀었지만 지금은 뭐? 일로, 거래로, 기업 간의 거래로 인해서 이익 보는 기업들이 나와서 시장을 이끄는,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속출하려면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갈등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게 해결이 없이는 정권점 뚫고 가기 힘들어. 미국이 가져야 우리나라가 가잖아. 그럼 미국이 돈을 벌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중국하고 관계가 개선이 안 되겠고는 정보점 뚫어가는데 힘들어. 미국도. 중국도 바닥을 찍었는데 바닥에서 탈피하고 올라가려면은 미국하고 개선이 없이 올라갈 수 있을까? GDP가 올라갈 수 있을까? 못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기점을 통해서 완화가 나는 될, 올해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카드를 갖고 바이든은 대선 출마를 해서 미국의 이득을 봤다는 이유로 인해서 표를 받는데 도움을 받겠죠. 어쨌든 중국이 고개를 숙인다. 고개를 안 숙여건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중국이요. 신뢰도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이 그 이미지 개선을 하려면은 관계 개선을 해야 돼. 그럼 미국부터 풀지 않으면은 전 세계가 관계 개선이 된다 안 된다 되게 힘들다. 그래서 시진핑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스타트로 해서 미국을 바이든,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미팅을 할 것이다 라고 나는 봐요. 바이든은, 바이든도 역시 꼭 해야 되고 내년 선거를 위해서 또 그 관계 개선을 통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계도 풀겠죠. 그러면은 시진핑이 관계 개선돼갖고 경제협력되고 전쟁도 막았어. 그러면은 시진핑도 인기 올라가고 바이든도 인기 올라가겠죠. 전쟁을 막은 대통령, 경제를 살린 대통령으로. 그 역할이 둘 다 같이 생각을 하겠죠. 정치적으로. 푸틴은 못 이긴 척하고 삼국회담을 해서 분위기 조성을 다시 하겠죠. 기름 많이 팔아먹었으니까, 가스 기름 많이 팔아먹었잖아, 비싸게. 돈 벌었으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협상하겠죠. 우크라이나하고. 물러나지는 않겠지. 근데 평화를 전제로 휴전을 하겠지. 러시아도 실속 챙길 거 다 챙기겠죠. 실속 못 챙기는 애들은 누구야? 우크라이나 한번 못 챙기는 거겠지. 대신에 중국이나 미국에서 뒤에서 조금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 거 달래겠죠. 안타까운 거는 우크라이나 국민만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야. 힘없는 국가는 국민도 힘이 없어서 불행한 거야.